안녕하세요, 자울입니다. 오늘은 프리소너스사의 모니터 스테이션 V2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두고 쓰기 참 좋고 편한 컨트롤러입니다.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고 같은 스펙에 다른 모니터 컨트롤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 제품을 왜 쓰게 되었는지 리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처음 구입했을 때 안에 있는 설명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필요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패시브 모델은 아니고요, 액티브입니다. 전원이 필요한 거죠. 라인 아웃풋 2조, 메인 스피커는 3조까지, 억스단 광단자도 있고요. 뒷면은 아주 넉넉하게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옆에서 보면 프리소너스 로고도 보이네요. 삼각형 모양이라 옆에 두고 쓰기 손목도 참 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메인 볼륨 노브는 뻑뻑하지 않고 느슨하게 잘 돌아갑니다. 나머지 작은 노브들은 좀 뻑뻑한 편이에요. 딤 버튼 볼륨 조절이 있고요. 모노 버튼, 그리고 뮤트 버튼, 그리고 누르는 버튼 키감은 쫀득쫀득하고요. 그리고 같이 음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토크백 버튼도 있네요. 위에 보이는 단자 4개는 헤드폰 단자입니다. 4명이 같이 헤드폰을 끼고 들을 수 있죠. 볼륨 조절도 되고요. 다시 한번 토크백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제일 좋은 건 토크백 마이크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장점이었습니다. 스피커 3조를 동시에 재생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 컨트롤러가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사용자들은 지금은 아니지만요. 첫 번째로 스피커가 한 조 이상이 필요할 때, 두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거리가 멀 때, 뭐 예를 들면 렉장을 쓰거나 컨트롤하기 불편한 곳에 두고 쓰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볼륨을 자주 만져야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니터 컨트롤러 중에선 싼 편이기도 하고 있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레슨하거나 뭐 같이 음악 들을 때 헤드폰을 같이 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크백이나 딤을 사용해서 대화하기도 좋고요. 같이 음악 작업할 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편하면 다 사야 되는 거네요? 에 대해선 물론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저는 인터페이스 겸용으로 ADI2 Pro를 사용 중인데요. 바로 스피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를 거쳐가는 것에 대해서
음질 열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질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작업 시 편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 사용이 많지 않으면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격도 싸지도 않고요. 이상 모니터 스테이션 V2 리뷰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